자, 그래서 10번 계속해서 역할하고 명사에 밑줄 치고 역할. 그래서 뭐가 보호라 그랬죠? 것이 것이다. 네, 나중에 형용사 파트 어떤 시할 때도 보호가 또 나올 텐데요. 미리 살짝만 얘기해주면 어떠니 어떻다 될 때도 보호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0번. The woman is a teacher and singer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뭐가 있습니까? Woman, teacher, singer.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뜻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업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여자는 선생님이자 가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 티처 보입니까? 네. 그럼 어 싱어가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티처가 명사인데, 그럼 싱어도 명사인데 어가 그렇다면 여기는 어가 있는데 여기는 왜 어가 없을까? 오케이. 더 워먼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만약에 더 워먼 앤드 더맨 are a teacher and a singer. The woman and the man are a teacher and a singer. 이번에는 어가 다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뭔 뜻이야? The woman and the man are a teacher and a singer. 그 여자와 남자는 선생님이고 가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몇 명입니까, 이번엔? 두 명이죠. 그럼 누가 선생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선생이고 남자는 뭐다? 가수다. 이때는 어를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한 명이 두 가지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는 몇 번만 들어갔어요? 한 번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 여자는 선생님이자 가수입니다. 선생님도 하고 가수의 일도 한다라는 얘기죠.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있다. 오케이, 그럼 각자 역할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the woman 할때 woman은 그렇죠, 주어의 역할하고 있고 teacher, singer은 역할이 같고 하는 역할은 보호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문장의 뜻이 그 여자는 선생님이자 가수. 뭐가 되고 있습니까? 것이다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티처도 보어, 싱어도 보어라고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녀석을 보고. 중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이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얘기 들을 텐데요. 보어가 뭔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11번. The train runs fast. 그래서 명사는 train. 또, 없죠. 됐습니까? 트레인밖에 없고요. 문장의 뜻은 그 기차가 빠르게 달린다. 오케이. 그래서 더 트레인의 역할은 주어죠. 더 트레인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하다신 런에 S가 붙어 있고 패스트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그렇죠. How.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Okay.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Does가 숨어 있으니까 뭐라고 물으면 돼요? How does the train run? 하면 되겠죠. Runs가 아니죠. How does the train run? It runs fast. 그것은 빠르게 달려갑니다. Okay. 12번 보겠습니다. The boy has two balls in the bag 하고 있네요. Okay. 그래서 명사는 boy 또 ball 또 bag. 됐습니까? 각자 하는 역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뜻은 누가 뭐 한답니까? 그렇죠. 갖고 있죠. 뭘 갖고 있습니까? 공두 개를 갖고 있죠. 그렇죠. Two ball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가방 안에. In the bag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그 남자애는 가방 안에 공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역할. 보이는 주어죠. 그 다음에 볼즈는 목적어죠. 그 다음에 백은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죠. 전목이라고 합니다. 전목. 예,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면 명사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여기에 볼즈 할때 볼하고 백할때 백을 비교하면 볼 앞엔 전치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대로 what에 대한 명사니까 what에 대한 대답,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 여기서 what에 대한 대답이죠. 하지만 여기에 in the bag 할 때 in이 붙어 있으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 the bo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고 balls in the bag 하면 되겠고 two balls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그렇지. What does boy have in the bag? 가방 안에 뭘 갖고 있니? What does the boy have in the bag? In the bag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Where does the boy have two balls?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복수형 쓰기. 그래서 boy는 boys y로 끝났는데 앞에 a, e, I, O, U 중에 O가 들어있으니까 그냥 S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oor는 Doors 그냥 S 쓰면 되죠. 기본 규칙입니다. 기본 규칙. 오케이. 그 다음에 Sister는 Sisters. 그럼 3번하고 똑같은 규칙은 지금까지 한 거 중에 2번이죠. 똑같이 그냥 S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hild는 children. 불규칙 복수형이죠. 그 다음에 leaf는 푸 소리로 끝나면 부즈 한다 했죠. leaves. 그 다음에 watch는 watches. 그래서 es 쓰면 되죠. 무슨 소리로 끝나면 z, sh, sh라 했죠. sh, sh. 그 중에 ch 소리로 끝났으니까 es죠. 지금까지 푼 거 중에서 4번하고 똑같은 규칙 있나요? child, children 하고 똑같은 네. 거 없죠? 네. 그 다음에 live, lives 같은 규칙 있나요? 없죠? watch, watches 같은 규칙 있나요? 없죠? 오케이. 그 다음 7번 baby는 babies y 앞에 a, e, i, o, u 어느 것도 아니니까 i, e, s 하면 되겠죠. 7번하고 같은 규칙 있나요?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없죠. 그 다음에 8번 man은 man, man m-e-n이죠. 남자 남자들. 그럼 8번하고 같은 규칙 있나요? 네. 몇 번입니까? 네. 아니죠. 4번이죠. 4번. 아 child, children 그 얘기한 거군요. 예, 7번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child, children, man, man 똑같이 불규칙 복수형 되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monkey는 monkeys 그냥 s면 쓰면 되죠. 그러면 9번하고 같은 규칙 있나요? 몇 번이었나요? 1번하고 같죠. 9번하고 1번하고 똑같은 y로 끝났지만 그냥 s만 쓰는 규칙이죠. boy boys monkey monkeys. 그 다음에 10번 마우스는 mice m-i-c-e죠. 10번하고 같은 건 4번 8번 세모하면 되겠네요. child children man man mouse mice. 그 다음에 7번 tooth는 teeth. 그러면 같은 규칙 나온 건 동그라미야 세모야 네모야 세모. 그렇죠. 세모죠. 불규칙 복수형 tooth teeth. Child, children, man, man, mouse, mice, two teeth. 그 다음에 10번, house는 houses. 그냥 S만 쓰면 되죠. 그러면 똑같은 규칙은? 똑같은 규칙은? 2번, 3번. 동그라미 하면 되겠네요. Door, doors, sister, sisters, house, houses. 그 다음에 13번, egg는 eggs.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중에 동그라미죠. 기본 규칙 S만 쓰면 된다. 그 다음에 knife는 knives. 그렇죠. F 소리로 끝났으니까 FE를 VES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몇 번이랑 같아요? 5번. 5번 leaf leaves 하고 같죠. 그럼 얘는 별표 한번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leaf leaves knife knives. 오케이. 15번 갑니다. 데스크는 데스크스. 그래서 S에요? ES에요? 오케이. 그래서 ES 하는 경우는 어떤 소리로 끝나는 경우? SZ, SH. 그러면 얘는 크 소리는 어디에 도전되지 않죠?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 너무 별표 중에서 동그라미 기본 규칙이죠. 데스크스.
다음에 벤치는 벤치 BENCHES죠. 그래서 몇 번하고 같으면 6번에 watches하고 같죠. 그럼 이번에 뭐 할까? 마른 복골 하겠습니다. 벤치 벤치즈 watches. 그 다음에 맵은 maps. S만 붙이면 되고 동그라미 세모네모 별표 마른 뭐 중에서 기본 규칙 하고 바쁘네. 그 다음에 스토리는 stories. 스펠링은 stories고 그러면 얘는 뭐죠? 무슨 표죠? 아 지금 없네요. 그쵸? 그쵸? 뭐 할까? 체크 표시 할까요? 체크 표시 7번하고 같죠? baby babies stories. 오케이. 그 다음에 버스는 buses, b-u-s-e-s죠. 그래서 마름모죠. 벤치 벤치즈, 버스 버시즈, 와치 와치즈. 오케이. 그 다음에 20번 박스는 박스이고 b-o-x-e-s죠. 스 소리로 끝났기 때문에 마찬가지 es 하는 규칙, 마름목골 규칙이네요. 버스 버시즈, 와치 와치즈, 박스 박스이즈. 그 다음에 말들 하고 싶으면 horses. 그냥 s만 하면 되고 기본 규칙 동그라미죠. animal도 마찬가지 animals. 동그라미 기본 규칙. 그 다음에 dish는 dishes 하면 되고 d-i-s-h-e-s 하고 마른 목걸 규칙 쓰지 수치로 끝나는 경우. 그 다음에 lily는 lilies고 l-i-l-i-e-s고 체크인가요? 그렇죠. 체크 표시죠. 스토리 스토리즈, 그 다음에 베이비 베이비즈, 릴리 릴리즈, 백합들. 그 다음에 또 체크 표시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레이디즈, IES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울프는 울브즈 하면 되고 얘는 별표네요. 나이프 나이브즈, 울프 울브즈, 리프 리브즈. 그 다음에 키는 keys 하면 되겠고요. 얘는 y로 끝났는데 그냥 s만 하면 되는 네모 규칙 오래간만에 나오네요. boy boys, monkey monkeys, key keys. 됐습니까? 복수형들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자,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거 풀이 다 했지? 자, 계속해서 문법 수업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에 이렇게 클립 표시가 있는 데는 제가 시험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업하고 나서 성취도 테스트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시험지도 하고요? 네. 지금요? 아니요, 수업하고 나서. 여기도 또 클립 표시 있네? 됐습니까? 대명사 파트 하고 나서 시험 친단 말이지 뭐. 자, 계속해서 대명사. 자, 대명사는 계속해서 무슨 시? 계속해서 그렇죠. 명사죠. 명사 이름씨인데 마찬가지 대명사나 명사나 다 이름씨입니다. 어떤 누구라는 질문이나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대한 얘기 얘들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 대신 쓰는 말이다. 그럼 대동사는 뭐겠어요? 대동사 그렇죠. 동사 대신 쓰는 거죠. 대명사가 있고 대동사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철수는 남자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철수를 소개하는 이런 대화가 있다. 뭐 A하고 B하고 철수가 있는데 저 A하고 A는 둘 다 알아. 둘 다 다 아는 사이고 얘들 둘이 처음 만났어. 그러면 A가 B한테 철수를 가리키면서 뭐라 그러겠어? 아니죠. 처음 소개하는데 he is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 그래요? This is 철수 이러죠. Hey B, this is 철수. 그렇죠. 얘는 철수야.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얘, 만약에 얘가 못생겼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러는데?
He is ugly.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못생겼어. 맞습니까? He is ugly. He is my best friend. 못생겼는데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됐습니까? 친구보고 못생겼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게. He is hands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 A하고 B가 있고 또 이번엔 누가 있다? 이번엔 영희가 있는 거죠. A는 B하고 영희를 다 알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B를 쳐다보면서 뭐라 그랬어? This is 영희. 그런 다음에 그녀는 예뻐. 그때부터 she is pretty. beautiful.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뭐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영희. This is B. 영희야, 얘는 B야.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왜 이렇게 틀리는지 모르겠어. 이거. 그렇잖아. 어? 오케이. 그래서 남자 한 명은 he. 그 다음에 목적격이랍니다. 얘를 보고. 아, 그러면 뭐 여기에 문법적인 용어를 쓸게요. 얘를 보고 주격이라 합니다. he. 그 다음에 she. 마찬가지 주격이고요. they도 주격이죠. 그래서 무슨 씨 앞에 오는 형태? 지금 하다시 앞에 오는 형태죠. 기본적으로 하다시 앞에 주어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him, her, them 전부 다 얘들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얘들을 보고는 목적격이랍니다. 무슨 시 뒤에 오는 형태? 뭐 다 쓸 필요 있나? him, her, them, 목적격, 무슨 시 뒤에 오는 형태. 그렇죠. 하다시 뒤에. I love they야, I love them이야. 이 말이죠. I love them.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his, her, their. 그거를 뭐라 그런다? 그렇죠. 소유격이죠. 뒤에 뭐가 온다? 아니죠. his. 예를 들어서 this is, 이게 그 남자의 가방이면 this is his bag. 그렇죠.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단 말이죠. 누구의 것을 만든다 이겁니다. 누구의 것. 소유격 뒤엔 것이 온다. 이름씨가 온다. 명사가 온다. 오케이. 그래서 she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하고 소유격이 같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외에도 I랑 관련된 거 해볼까요? 모른다면? I는 주격이 뭐예요? I고 목적격은 They love I의 목적격은 They love Me죠. 그쵸? 그 다음에 소유격은 My죠. 됐습니까? 얘가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인칭의 주격은 뭐예요? you죠. 너, 너는 you죠. 맨날 늦게 와! 그 다음에 소유격, 아, 목적격은 they love you죠. 똑같이 생겼죠. 주격, 목적격 똑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소유격은 뭐예요? your book. 이렇게 하죠. 그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했나요? 대명사? 이러면 I가 여럿이 되면 뭐라 그래요? 아, I 여럿 되는 거 말고 나도 아니고 너도 아,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 개면 it이죠. it. 오케이. It is good. 이렇게 할 때 주격이죠. 그 다음에 they like, 목적격 할 차니까 they like it이죠. 뭐 they like it. 목적격도 it이죠. 그 다음에 소유격은 뭐예요? it죠. 그래서 주의사항 하나가 있는데 제발 it하고 구분하세요. 자, 여기에 it하고 apostrophe s는 그렇죠. It is나 it has의 줄임말입니다. 이건.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우리 it는 그것의 란 뜻이에요. it. 그것의. 그것의. it's door. 그것의 문.
이름은 다 했나요? 다 했습니까? 하나 빠졌잖아. 자, 지금 자, 대명사는 몇 개의 인칭이 있습니까? 대명사는 그렇죠, 세 개의 인칭이 있죠. 1인칭, 2인칭, 3인칭. 그 다음에 또 영어를 쓰는 놈들은 귀찮게 수를 따지죠. 1인칭 단수가 뭐예요? 1인칭 단수. 그렇죠. 1인칭 단수가 그래서 영어로 뭐냐고. I죠, I. 그렇죠? 그럼 1인칭 복수는? We죠, We. 지금 We가 빠졌잖아요, We. 됐습니까? We도 정리해야 되겠죠? 술자리 있습니까? 네. 예. 그러면 1인칭 복수 위인데 주격이 위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목적격 할 차례 they love us. 그쵸, us죠. 우리를이죠. They love us. 그 다음에 this is bag. This is our bag. 우리 가방이야. 그러니까 인칭 3개가 있고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고 1인칭 단수가 I고 복수가 we고 I, me, my. 그 다음에 we, us, our. 그럼 2인칭도 마찬가지 뭐가 있겠고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죠. 2인칭 단수는 뭐예요? you죠.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you. 그렇죠? 그러면 2인칭 복수는 너희들이 뭐냐 말이죠. 너희들. you죠. 뭐예요? you는 너도 되고 너희들도 되잖아. 그 말이 2인칭 단수 복수 형태가 똑같이 you다. 됐습니까? 그럼 you는 다 정리했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는 he, she, it. 다 정리했고 3인칭 복수는 they죠. they. they도 다 정리했죠? 이렇게 하면 인칭 대명사 다 정리한 거예요. so I, me, my, we, us, our, you, you, your, you, you, your, he, his, him, he, him, his, she, her, h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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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them, their.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몽땅 다 들어 있는 게 바로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I like you. I likes you. 이럽니까? 아, 너는 나를 좋아한다가 I likes you인지 처음 알았네. you likes me입니까? You like me. You likes me. You like me.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격? 얘를 보고는 목적격. 그 다음에 이거 뭐죠? My dogs like you. My dogs like you. My dogs like you. 그래서 얘를 보고 조유격, 얘를 보고 목적격이라고 한다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개들은 그녀를 좋아한대요. They dogs like her. 오케이. 그래, 들어볼까요, 바보들아? Their dogs like her. 왜요? Their dogs like her. Their dogs like her. Their dogs like her. Their dogs like her. 그래서 their를 보고 소유격, 3인칭 복수 소유격. 그 다음에 her를 보고 목적격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을 좋아해? I like them. I like them. I like them. 그래서 얘를 보고 얘를 보고 주격, 얘를 보고 목적격이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그들의입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녀를 좋아해. I like her. I like her. I like her. 그래서 I가 her가 목적격. 드디어. 그 다음에 우리는 착해. We are kind. We are nice. We are kind. We are good. We are good. 그래서 we를 보고 위를 보고
주격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녀의 개를 좋아해. I like her dog. I like her dog. I like her dog. 그래서 I를 보고 주격. Her를 보고 소유격. 소유격이라고 한다고요. 그녀의 개라며. Her dog이라며. I like her dog. 그 다음에 그것은 그를 좋아한대요. It likes him. It. 그 다음 뭐? Likes. It likes. 그 다음? Him. Him. It likes him. It likes him. 그래서 it을 보고, it을 보고, 주격, him을 보고, 목적격. 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she likes. She's good. She's good. Nice. She's good. 그래서 she를 보고, 주격. 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너에게는 날 좋아해. Your dogs like me. Your dogs? 너의 개들? Dog. Your dog. 그 다음. Likes me. Your dog. 앞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your dog likes me. Your dog likes me. 그래서 your를 보고? 소유격. 누구의 개? 너의 개. me를 보고? 목적격. 목적격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는 나의 책들을 좋아한다. He likes my books. He likes my books. He likes my books. 그래서 he를 보고 주격, my를 보고 소유격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you're good. You're good. You를 보고 목적격. 아, 주격인 줄 알았네 난. 난 주격인 줄 알았어요. 네, you are good. 하다시피 동사 앞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녀에게는 나를 좋아한대요. She don't like me. 오케이, 딱밥 때리러 가면 되지 그러면. 아, 어? 뭐? Her. 가기 더 빨리 가 보셔. Her don't like me. 어, 마침 해초리가 약인가? Her dog likes me. Her dog likes me. 그래서 허를 보고 허를 dog 앞만 길어봤자 이니까 likes 됐고 me를 보고 목적격 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 한글로 뭐라고 써놨습니다.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내 여동생은 8살이고 학교에 다닙니다. 내 여동생은 자주 울지만 나는 내 여동생을 정말 좋아합니다. 내 여동생은 매우 귀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나는 여동생이 한 그러면 좀 쉽게 고쳐봐.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다. 아니 영어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다. 그 다음 그녀는 8살이고 학교에 다니고 자주 울지만 나는 걔를 정말 좋아해요. 그녀는 매우 귀여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처음 얘기하고 나서 처음 이거는 뭐 하는 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부터 전부 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She, her, she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나는 내 여동생을 정말 좋아한다 했잖아. she로 하면 안 되겠죠. 이거 her겠죠. 그녀를 정말 좋아한다. 이런 일은 잘 없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고 8살인데 학교에 다닙니다. 걔는 맨날 울고 정말 싫어요. 정말 짜증나요. 이렇게. 네. 어쨌든 그때도 다 she나 her 같은 걸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 I have a younger sister. My younger sister is 8 years old and my younger sister goes to school. My younger sister often cries but I really like my younger sister. My younger sister is very cute.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길 가다가 여러분들 대명사 만나면 인사해요. 그렇죠.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됐습니까? 별로 하기 싫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에 격변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I, my, me 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했냐? 누구의 것까지 해놨어요. 나의 것은 min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의 것은 yours. 그 다음에 그의 것은 소유격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의도 his고 그의 것도 his란 말이에요. He, his, him. 뭐 이거 뭐 보면 뭐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his 이렇게 뭐 외우게 시키는 선생님도 있는데요. She, her, her, hers. 그 다음에 we, our, us, ours.
They, there, them, theirs. It, it's, it 이고요. 그 다음에 it의 소유격은 없, 소유격 대명사는 없습니다. 그것의 것은 쓰지 않습니다. 뭐는 안 쓴다고? 그것의 것은 안 쓴다고요. 맞습니까? 다음 대명사를 앞만 길어봤자 사람 말이에요. 단 무슨 격으로 해라? 주격으로 해라.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하란 말이야. 앞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교재는 이름이 뭐예요? 네? 네 누구 몇 번? 1번 브라이언. 됐습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들고 올게요. 책은 다 구했어? 구했어? 가져왔어? 가져왔어? 초이야 가져왔니?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 설명합니다. 어떤 시. 자, 어떤 시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시라고 하는데 형용사는 우리가 그동안 어떤 시라고 했던 녀석들인데 얘는 역할이 몇 가지 있다?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역할은 뭘 만들어준다? 어떤 것을 만들어줍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이가 있는데 애가 표정이 막 울고 있어. 그러면 어떤 보이? Crying boy, sad boy 뭐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어떤 걸이 있는데 저러고 들 있어. 그렇죠? 어떤 걸? Happy girl, smiling girl.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역할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명사를 만들어 봅니다. 두 번째 역할은 뭐가 된다? 두 번째 역할은 어떻다가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he의 상태가 happy하면 뭐라고 하는데? He is happy. 그래서 그동안 두 번째 역할은 어떤 시 앞에 뭐 붙여서 비동사 붙여서 뭐 만드는 거 어떻다가 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 슬쩍 얘기했는데 이때 이 해피가 하는 역할을 보고 뭐가 어떠니 어떻다 되면 뭐 역할한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것이다 돼도 보고요. 어떠니 어떻다 돼도. 자, 그래서 것이다 될 때는 명사 보호라고 합니다. 그럼 어떠니 어떻다 될 때는 뭐 한다 그러겠어? 그렇죠, 뻔하죠. 형용사 보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주저리 설명이 있는데요. 다빈아, 책 혹시 가져왔니? 네. 오케이. 역시. 그래서 명사는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어떤 시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뭐 세수하려고 물 틀었는데 저 오른쪽 끝까지 가 있었어요. 이 레버가. 그렇죠? 그러면 나오는 물이 어떤 물이야? 차가운 물이죠. 어떤 물? 차가운 물. 왼쪽 끝까지 가 있었어. 뜨거운 물. 그러니까 그런 차가운, 뜨거운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시라고 합니다. 어떤 이란 말로 바꿔볼 수 있는 말이며 주로 우리말은 티가 나는데 받침 니은으로 끝난다. 차가운 할 때 니은으로 끝나죠? 뜨거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에 어떤 시 찾기는 좀 티가 나. 됐습니까? 하지만 영어는 뜻을 알아야지 무슨 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방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얘는 뭐 가방인데 어떤 건 빨간 가방, 새 가방, 낡은 가방, 썩은 가방, 멋진 가방, 이제 가방, 첫 번째 가방 이런 것들 여기 얘기했던 뭐 빨간, 새로운, 뉴조, 올드, 라튼, 나이스, 투, 퍼스트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시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어 준다. 뭐 happy, angry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들이죠. happy, angry, strong, sad, big, little, one, two, three, first, second. 아이고 똑똑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한 건 뭐가 있을 경우에 관사가 있을 때 어순에 대한 얘기예요. 어순에 대한 얘기. 그래서 관사를 쓰고 형용사 쓰고 명사 쓴다 이겁니다. a kind boy 해야지 kind of boy 이런 건 없다.
다음에 어의 뜻이 하나란 뜻이니까 여기에 a kind boys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됐습니까? 어를 빼야 되겠죠. 자,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이제 1번에서 설명했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1번 어떤 것을 만든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를 설명하는 역할이 뭐 된다, 뭐 된다, 어떻다 될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형용사가 하는 두 번째 역할은 명사를 설명하는 역할을 보고 뭐를 한다? 보호를 한단 말이야. 명사를 보충 설명한다. 명사를 설명하는 역할을 보고 보호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소년은 행복하다. The boy is happy. happy가 어떤 행복한이었는데 the boy 앞만 길어봤자 he니까 he is happy. 이걸 합쳐서 뭐가 됐다? 행복하다. 됐습니까? 수학공식처럼 쓰면 is가 수학공식의 등호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 the boy가 어떤 상태다? 해피한 상태다. 오케이. 그래서 형용 이렇게 명사의 상태를 형용사가 설명해서 어떤 문장을 나타내는 역할을 보고 보호의 역할을 한다. My teacher is angry. John is strong. The book is big. The seahorse is small. Seahorse가 뭘 것 같아요? Seahorse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마죠. 해마. 오케이?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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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됐습니까? 해만 작죠? 해만은 무슨 류예요? 어류. 어류죠, 어류.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근데 포유류 알고 있잖아. 포유류. 포유류. 레머. 오케이. 그래서 아래의 단어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우리말로 만들어 보랍니다. 됐습니까? 숙제죠. 됐습니까? 숙제가 좀 많죠? 네. 형용사 확실하게 익히겠죠? 네, 숙제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 이것도 해요? 얘기했잖아요, 이제. 숙제 두 가지. 대명사의 프랙티스. 선생님, 이것도 이거예요? 네? 이것도 해요? 네, 이것도 숙제. 그 다음에 형용사의 프랙티스도 숙제. 뭐? 언제까지? 목요일까지 하면 되죠? 아, 못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숙제 풀이하고 나면 테스트 예정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